박근혜 대표 후보는 제가 사실 오늘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밝히는데 15년 전에 캐나다 관저에서 만났습니다. 그래서 어머님이 이렇게 희생이 됐는데 어떻게 김정일 총비서를 만나고 오셨습니까? 그 당시에 그 평양 갔다 온 일이었어요. 그래서 본인께서 뭐라 그러냐면 국가의 일은 국가의 일이고 나라의 일은 나라의 일이고 가정의 일은 가정의 일입니다. 그래서 제가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. 자기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First Lady도 말했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회계에 의존했고 또 시궁창에 빠진 한나라당을 두 번이나 구했고 새누리당 지금 무슨 정치쇄신 오늘도 라디오 여기 오면서 라디오에서 정치쇄신은 깜짝쇼가 아니다. 꾸준한 겁니다. 근데 박근혜 후보께서 그동안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 만들고 나서도 저 같은 사람을 부를 수 있는 용기 좀 대단합니다. 저기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동업이라는 것은 동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실험입니다. 장 총리하고 저기 우리 그 윤보선 대통령하고 시도해봤고 그다음에 DJP 연합도 해봤고 그다음에 우리 누굽니까 노무현과 미안하지만 정몽준 형님과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는 말이에요. 이 중요한 세계 시점에 그리고 제가 놀란 것은 200만 명의 젊은이들이 지금 놀고 있다는데 이게 누군가가 신중한 사람 앞으로 또 경기가 좋아질 것이 아니고 나빠질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가 좀 신중하고 좀 생각이 깊고 일관성 있는 여성 정권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. 이상입니다.